얼마 전에 그 올라왔거든. 소미 친구랑 지수랑 소개팅 하고. 아, 그분. 아, 거기서 내가 얘기해줬단 말이야. 카라비가 여치 얘기했던 분이 저 사람이다. 그치. 댓글 개창나는 거 봤어. 나 봤어. 어떻게 창났네. 아니 카라비야. 저런 분 앞에서 여치 얘기하냐고. 아니 이제 저희 마음을 이해하시겠죠. 저희가 방송에서 케일이 여치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. 아 근데 뭐 그런 걸 그냥 따지는 게 오히려 하남자 같다.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에게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. 아 근데 그러면 봐봐. 다른 사람들이 너 근데 못쏠이잖아 하면 안 긁혀야 돼. 너 긁히잖아. 나 안 긁혀. 아 그래 진짜. 나 못쏠로 안 긁혀. 너 연애 못하잖아 이거 긁히잖아. 못하는 거 아니지 근데.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. 안 하는 거지. 정확히 말하면. 그러니까 캔트가 아니야. 캔트가 돈트야. 그러면 캔트 다시 다른 걸로 볼게.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가 대시한 적 있어? 내가? 인생에서. 아니,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없어. 야 이 새끼. 내가 거기 이제 좆대네. 내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어. 아니 이거 그냥 무조건 승리하는 그 공식이잖아. 내가 씨발 굴진이잖아 이거는. 내가 사랑에 진짜? 빠져본 적이 없어. 그래서 너가 대시한 적 한 번 없어? 아이 안 하지. 총로 마렵네. 총로라니. 방송 터지는데. 뭔 방송 터져. 그거 존나 마렵네. 새끼 이거. 내가 무슨 이미지 관리 존나 하면서. 진짜 어이없네 그냥. 진짜. 손짓 한 번 하면 끝나는데 그냥. 이미지 관리 존나 하는 거 몰라 이거. 아 뭔 소리예요. 뭐 그럴 수 있지. 본인이 안다고 하는 건데 뭐 그래. 자기가 뭐라 하나요? 하나만 까죠. 중득. 옆에 있어서 즐겁다는 거는 즐겁다는 감정이 되게 많잖아. 웃기기만 해서 즐거운 게 아니야. 설레는 그치. 것도 즐거운 거야. 그치. 근데 너는 웃기기만 하잖아. 아니 뒤에 미사용구가 너무 심한데?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맞는 말이야 이거. 맞아. 그냥 웃기면 안 된다니까. 그러니까 친구로서 너무 재밌지. 그래 소개팅으로 따지면 이렇게 셋이 나갔는데 너는 그거 폭탄 제거반이라는 거야 그냥. 아 이렇게 이제 셋이 나갔는데 아 저 오빠 너무 웃기다 했는데 다음에 나한테 연락이 와. 저기 옆에 안경 쓴 오빠 아니 연락처 좀 알려줘. 아니 그거 아니야. 그래. 안경 쓴 오빠가 아니라 어? 그때 여치다 이름도 귀여워. 여치다 이름도 여치. 어 여치다 여치다 근데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야. 뭐?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내 원래 면모 말고 그 자체가 너무 꾸밈 있다는 거야. 꾸며진 거야. 너 맞아. 그거 싫어. 공감해. 맞아. 그래서 이거지. 혼자 살면 돼. 맞아. 그러려고 난 결심했어 이거. 그래서 망했다. 중득. 어때 옆에야. 너 여자 카라비잖아. 야 근데 진짜 아니라고. 변호사 컨텐츠로 바꿀래? 야 진짜 아니지 않냐? 나 이 정도는 아니야 진짜로.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. 근데 결혼 비슷해. 중증은 아니야. 아니 결혼 비슷해 근데. 그러니까 레벨이 있다면 옆으로 레벨 한 3정도 되는데 카라미 레벨 10임. 좀 더 끝까지 하면 카라미력이 3정도 되면 3배 3.3배야. 근데 너가 남자로 태어났잖아? 그럼 동급이야. 난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많지. 그렇지 카라미가 맨날 하는 말이야. 중득. 진심을 다해서 눌러달라고요. 그냥 넥슨에, 예? 그냥 넥슨에 전화를 해라 야. 그래 차라리 이 정도면 본사한테. 여전히 살아나시죠? 셋! 꽝! 꽝이요! 전이나 먹자! 메리 해피 추석! 그냥 어? 그냥 마비노기 회사한테 그냥 추석도 그냥 다 쏟아버리는 그냥. 아니 빨리. 아니 이게 지금 야. 한방 불러놓고 지금 나. 그만하라고! 중득! 근데 잘생겨서 뭐예요? 여자친구 잘생겨서 뭐예요? 어? 여자친구 오히려 좋아해. 더 시시한 모습을 더 좋아. 아니 그 이제 진짜 아무도 안 건드리겠구나. 소미가 질투가 좀 있어가지고 살 찌우면서 처음 좀 그래도 이제 만났을 때는 그래도 좀 말랐 그 막 마르진 않았지만 좀 말랐었을 거 아니야. 그치 지금보다 말랐지. 어, 지금보다 말랐을 거 아니야. 매겨. 더 먹어야 돼. 왜? 굴러다녀야지 이러고. 하하! 굴러다녀야지. 그래 아무도 안 쳐다보지. 어, 매겨. 그럼 오늘 짜잔. 짜잔. 돼지 완성. 궁금한 거 있어. 약간 좀 질투가 많은 애인 혹은 좀 그냥 프리한 애인. 그건 다 다르지. 그러니까 뭐... 장단점이 있지. 질투가 많은 애인은 질투는 많지만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해주는 거지. 근데 또 프리하면은 프리하면 안 사랑하는 거야? 그러니까 내가 받기 나한테 관심이 없나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관심도가 좀 덜 느껴질 순 있지.
아니야, 저 존중해 주는 걸 수 있잖아. 프리한 게? 너의 근데 이제 그런 걸 존중해. 프리한 걸 왜 싫냐? 이제 내로남불을 할 수 없기 때문. 아. 왜냐면 이제 그 사람 상대방이 나를 이제 프리하게 풀었어. 아~ 오케이, 고마워. 놀고 다녀. 근데 이제 또 그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나면 아~ 그게 싫은 거지 이제. 그 점이 제일 싫기 때문에 적당한 질투 좀 좋긴 하지.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. 세상에 제일 어려운 말이 적당한. 적당한 게 어렵죠. 적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. 너 연애하니? 너 왜 말을 갑자기 연애하는 사람 연애하고 싶은 사람. 저 2개월 뒤면 성인이거든요 여러분. 연락 기다릴게요. 성인 되면 달라질 것 같지? 꼭 가봐. 그래 가봐. 너 생일도 연락 기다릴게요. 지나야 돼. 그거 안 너 생일도 지나야 돼. 그래 만나이로 바뀌어가지고. 아 근데 어차피 3월달이라 상관없어. 그러면은 5개월. 5개월 남았네. 5개월. 근데 5개월 지났잖아? 아무것도 세상에 변한 게 없어. 맞아, 세상은 안 변해. 어. 세상은 안 변하지만 이제 내가 변하지. 변하지 않아. 좀 20살의 그 전 낭만을 깨지만 그런 건 없어. 그딴 건 없어. 너는 사회가 기다릴 거야. 이미 겪고 있어요, 그거는. 이미 겪고 있어요. 세상이 삭막해진다? 아, 세금이 바뀌어. 아, 그치, 그치. 저런 아저씨들 말 듣지 마. 아니, 근데 저거. 저기, 저거. 새끼야. 아니, 저거. 세상은 밝고 희망차단다. 방금 저 엘프 같았어요. 나이스. 좋은데? 아, 그래서 서울 처음 올라왔어. 아마 20살에 청년한 그딴 나도 그랬어. 당신을 포기하지 마세요. 좋은데? 소미 이제 여자인 친구랑 둘이 놀 때는 압구정 막 홍대 이런 데 가가지고 남자랑 싸우고 맨날 남자랑 싸운다고? 싫다는데 자꾸 들이대니까 아 근데 엊그제는 그거는 좀 참았어. 그래? 아니 진짜 남자가 이제 친구랑 이제 밖에서 나와가지고 아 이제 택시 타고 집 가자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존나 아프게 손가락으로 내 등을 이렇게 쿡 찌르는 거야 뒤에서 남자가. 근데 진짜 그때부터 빠지겠다?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친구 어깨 넘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갔었는데 뒤에서 야! 아니 씨발 야! 이러는 거야 나한테. 그래서 내가 이제 뒤로 확 돌아봤다? 근데 아 저기 찌르려고 아 일부러 찌른 거 아니고 뭐 같이 술 드실래요? 이랬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고 야라 그 전에 야라 그랬다고? 아니 또라이 아니야? 정신병자 아, 아닌가? 술도 남자들 술도 많이 마셨으니까 근데 그때 또 길거리에 사람들도 없어서 괜히 싸움 나면은 우리만 맞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성장했다. 왜? 옛날이었으면 바로 뭐지? 와 진짜 많이 성장했다 소미야. 아니 지금 옛날에 저게 얼마나 쎘었던 거야. 진짜 많이 중득. 그래서 소미 뭐해? 오늘 갑자기 감상하면서 예쁜 척 해버림? 오늘 좀 예쁘길래. 오늘 예쁘지. 아니 사람들 지금 폭동 댓글창 폭동 일어나 유튜브 왜? 명절에 최소미 2연타 올라와서 배 아프다고. 너 지금보다 세금 두 배 내야 돼. 아 그 말 좀 그만해. 그 말 좀 그만해 제발. 손미 나오는 댓글에 다 세금 두 배 내라는 말밖에 없어. 근데 안 그래도 세금 많이 내는데 그거 딱 두 배만 내. 중득. 이 사람 뭐 하고 있지? 이렇게 놀러 오는 스트리머들이 있어. 하하.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계시더. 저희 미 이거 막 돈 먹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, 네? 네? 아 진짜 아닙니다. 너도? 진짜 뭘 너도해요? 장난해. 진짜 더 별로니까 막 돈 먹어 좋다고 막 하면 안 돼요. 아 이제 제 스타일 아닙니다. 진짜로. 저렇게 말아요. 구라치지 마. 왜 안 만나고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세요? 죄송합니다. 너 뭐가 인기 많아? 인기 많아라? 뭐 없진 않아요. 없나요? 아, 잘 모르겠어요. 그거 다 너 돈 보고 사는 거 아니야? 중득. 방송 안 하면 보통 뭐 하세요? 방송 안 하면요? 네. 그냥 집에서 자고. 집에서 자고. 그냥 평범한 여캠과 비슷한가요, 그냥? 그죠. 근데 그냥 콧구멍에 담배만 꽂을 뿐 다 똑같습니다. 그럼 방송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? 방송하기 전에요? 네. 아 나이키에서 일했어요. 나이키. 오, 잘 어울린다. 그니까. 네. 여기 ABC 마트. 와 진짜. 딱 그건데?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말 걸어서. 나이키에서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 걸고. 어떤 제품 보세요? 네, 약간 이러면서. 진짜 잘 어울린다. 아니, 나름 판매 왕이었어요. 그래요? 네. 판매왕 담배 꽂고. 아 담배를 어떻게 꽂아? 아 진짜 자꾸 재미없는 드립 치면 너 바로 쫓겨나나 너 진짜로. 어? 1회 경고야. 3회 경고하자 바로 아웃이야 너. 알겠어. 제가 이래서 얘 앞에서 잘 안 던져요. 니들 봤죠? 제가 뭐라는 이유가 있다니깐요. 예? 잘 안 던져.